DL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한 기타 금융업체입니다. DL는 2022년 6월 2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3.13% 하락한 6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5월 3일 대비 약 3.98%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6월 3일 8만 5,100원, 52주 최저가는 2022년 1월 27일 5만 3,9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9월 28일 84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4월 18일 2만 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DL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18.85%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53만 주를 순매도하였고 기관은 35만 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17만 주를 순매수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5월 27일 가장 많은 13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2022년 5월 10일 가장 많은 2만 주를 순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16.44%에서 약 12.56%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6월 7일 약 16.86%, 최저 지분율은 2022년 4월 15일 약 11.55%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2조 원이며 2015년 9조 대비 약 마이너스 74.93%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2,218억 원으로 2015년 2,717억 대비 약 마이너스 18.35%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9.3%입니다. 순이익은 약 8,750억 원으로 2015년 2,169억 대비 약 303.3%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36.68%입니다. 디엘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1.63배이며 지난 2016년 10.34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84.5%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0.31배이며 지난 2016년 0.59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46.6%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10.51%, ROE는 19.32%입니다. 디엘의 시가총액은 1조 4,250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205위, 코스피 종목 기준 173위, 기타 금융업 기준 21위입니다. 매출액은 2조 3,854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72위, 코스피 종목 기준 164위, 기타 금융업 기준 23위입니다. 영업이익은 2,218억 9,339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45위, 코스피 종목 기준 136위, 기타 금융업 기준 27위입니다. 순이익은 8,750억 3,832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50위, 코스피 종목 기준 49위, 기타 금융업 기준 11위입니다. 지난 3년간 DL는 한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0년 3월 10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5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3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